대규모 분식 회계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 과거 2조 원 규모의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자들을 속인 셈인데요. 이번 사태로 회사 신뢰도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자들에게도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조 5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대우조선해양. 하지만 실제 2조 원가량은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해 발생한 영업 손실 5조 5천억 원 가운데 2조 원가량은 실제 2013년과 2014년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장기 매출 채권에 대한 충당금과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손실 등을 재무제표에 제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누락 비용과 손실 충당금을 반영하면 대우조선해양이 밝힌 2013년과 2014년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안진 측의 내용을 받아들여 오는 28일쯤 해당 기간 동안 실적을 정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자는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업계는 대규모 손실을 축소하고 숨긴 만큼 회사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를 잃은 만큼 대우조선해양이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선박을 수주하는 데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해당 기간 투자자들에게 줄소송을 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3만 원대 후반에서 움직이던 대우조선해양 주가는 대규모 손실과 업황악화로 5천 원 선까지 폭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2조 원의 부실을 제때 반영했다면 투자자들이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전임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금융당국도 회계 감리에 착수한 상황. 대규모 손실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현석입니다.